오세요? 네. 근데 내 소리가 이렇게 자욱을 해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저 남들이 그래요, 날더러. 밖에만 나가면, 저기 주일이 간다고. 그래갖고 제가 주일이 아니라고, 그래갖고 안 주일로 지었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보기에 내가 그렇게 못생겨 보여요, 그래? 네. 어떻게 턱 밑에는 내라고 그러냐? 언제고 안 놀아. 제가 못생겨 보여요? 네. 합창으로 내라고 그러니 합창으로 이제. 어떻게 교육시켜놨네.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 안 해도 제가 못생긴지는 다 압니다. 어떻게 알았냐? 옛날 엄마 뱃속에 있을 적에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하도 궁금하길래 엄마 뱃속에서 엄마 몰래 거울을 갖다 놓고 딱 봤네. 어머나, 내가 봐도 참 드럽게 못생겼네. 이 얼굴 갖고 세상 밖에 나가면 이쁜 여자한테 장가 가겠냐? 돈 좀 벌어 잘 살겠냐? 출세는 허겠냐? 아무리 머리를 굴려와도 자신이 안 생겨요. 우리 어머니가 10달 됐다고 나오라고 힘을 딱 주시는데 밖에만 나가면 굶어 죽을 것 같은데 내가 미쳤다고 나갑니까? 내 말기 짝히고 버텼지. 먹고 살아. 엄마 뱃속이 얼마나 좋으냐? 뭐 돈 벌러 다니는 걱정이 돼요. 옷 사입을 걱정이 그냥 먹고 버둥거리는 세월 가는 데가 어머니 뱃속입니다. 이 세상에서요, 엄마 뱃속보다 더 좋은 데는 아무데도 없어요. 그러기를 1년 지나서 10년, 10년 지나 20년 엄마 뱃속에서 세월이 착 흘러가대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들아, 6.25가 터졌다. 공산당이 쳐들어왔다. 너도 나가서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대한의 남자로서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보다 딱 튀어나와가지고 군복을 갈아입고 낙동강 전투에 참전하기 위해서 제가 완행열 제 몸을 실었습니다. 전선을 딱 강도하니까 총알이 빗발치는 날로옵니다. 날로는 총탄을 피하고 던져오는 수리탄을 대받아 던지면서 하늘에선 비행기가 땅에서는 땡그들이 길바닥엔 부모 이름 깐나네가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지옥이. 전쟁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건데 저 북쪽에 있는 철없는 사람들이 또 핵무기를 만들었더라. 미사일을 만들었다고 또 싸우자고 울렁거려요. 이제 또 남과 북이 또 한 번 붙었다. 6.25 때는 세 발에 핍니다. 그때부터 무기가 100배, 1000배 더 많아. 둘이 싸워서 누가 이기고 지는 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왜? 둘이 싸웠다면 둘 다 콩가루 되고 말아요. 그러면 우리 민족은, 우리 후손들 아시아에서 세계에서 꼴찌꺼에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전쟁 얘기만 나왔다면 오늘 각시 극장에 오신 여러분들이 혼을 좀 내주셔야 돼요. 아셨죠? 그나저나 이제 우리나라 전쟁 끝났네요. 그러나 저가 지금부터 50년, 60년, 70년 전에는 알람시계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새벽에, 그러면 그때는 누가 깨워서 일터 나가는지 아세요? 아시는 분은 아시네요. 그렇습니다. 달구가 깨워서 일터 나갔습니다. 저희 집 소개하면 이 자리에 앉으신 모든 분들 집 소개하는 것 똑같을 겁니다. 저희 집 소개 한번 해볼까요? 새벽이면 안 배우려는 거예요. 스타빙. 내가 정종 위원장한테도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한 2년만 일하여서 뛰어나라. 그러고 나면 이웃 나와서 답장이 옵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도 벌써 다 이라 일터에 나갔다고. 그런데요, 이웃 마을에서 들려오는 닭소리는 좀 길게 들립니다. 왜? 메아리가 치기 때문에. 얼마나 길게 들리느냐? 그러고 나면 옆에 참조던 달구 마누라가 햇대에서 내려옵니다. 마루 밑에 잠자던 고양이가 화가 잔뜩 나서 기어나와요. 고양이가 왜 화가 났느냐? 고양이는 밤잠 없어요. 밤새도록 기어 돌아다니며 재미있게 놀다가 새벽에 눈 좀 붙이려니까 달구가 깨우네. 아이고, 저 변수가 들어오면 달구 새끼 주둥아리 그냥 확! 옆에 잠자던 애기 고양이는 뭣도 모르고 따라 나옵니다.
앞마당에서 삽살기가 뛰어놀았어요. 그때서 어머님께서 돼지죽을 가득 한 조각에다 가득 끓여다 주셨습니다.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돼지죽을 원래 안 끓여줘요. 걸찍한 뜸으로다 교환모가지 딱지머리 좀 돼있는데 그다음에 왜 끓여줬느냐. 다음날 제 친주 할아버지 팔순잔치였습니다. 이놈은 지가 죽는 날인지도 모르고 죽을 맛있게 먹습니다. 저녁때가 되니까 동네 어르신들이 한 분 두 분 뒤짐지고 나타나서 이놈을 묶어잡습니다. 일단은 돼지를 전부 새끼로 묶어잡았어요. 그럼 이놈이 안 묶이고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어떻게 치느냐. 그게 더 나쁘다 이게 단어가. 3번 디스코랑 노래 한 곡 부르고 들어가겠습니다.